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막, 왜 이렇게 저를 외롭게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지금 가서 만들어 놓으신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원망의 그런 기도를 막 드리면서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자책하는 게 너무 컸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감싸고 이미 내 딸이다. 내가 나된거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어린 친구들부터 지금 현재 모든 대중분들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송과 교회를 넘나들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목사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